지난 맛보기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문 50답 Q&A 책을 만들 거잖아요. 그 책의 앞표지, 뭐 뒷표지, 그리고 내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직접 디자인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디자인을 하기 전에 또 어떻게 또 준비운동 없이 운동을 합니까? 또 손풀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, 아유, 혼자 조용한 데서 막 하려니까 좀 창피하네. 여러분들, 저랑 그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? 예? 뭐가 떠올라요? 혹시나 맞출 사람이 있을까? 십장생도 아니고요. 색칠공도 아니고. 아무도 못 맞추는데요? 와, 어떻게 아무도 못 맞춰? 와! 맞췄다. 맞습니다. 오랜만에 캐치마인드 퀴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린 왕자 아니고 양떼목장 아니고 양고기 아니고 양장피 아니고 양말 아니고 아직 답 안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? 다음 맞습니다. 이건 바로 양대창이에요. 자,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이거는 양이죠. 양입니다. 양의 그 장기들을 표현한 거고요. 이거는 불 위에서 맛있게 구워지는 고기였습니다. 여러분들 못 맞추길래 사람 그려놓고 폐 그려놓고 기관지 그리고 꼬불꼬불한 거 화백이네. 예술계에 큰 획을 그었어. 제 목소리 들어가요 지금? 오케이.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